아, 안녕하세요. 어, 켜졌나?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찾아온 하비입니다. 네, 보호는 오랜만이죠? 오랜만 맞나?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랜만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홀라. 하이. 헬로.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집 가려고 버스 탔는데 보이스 올리니까 어,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가는 거 어때요? 어, 저녁 먹었어요. 오늘은 뭘 먹었을까요? 아, 밖에 있어요? 그러면은 소리만 살짝 들으면서 하는 거 어때요? 뭐지? 왜 있지?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화이팅 했죠. 디아모. 어, 어딜까요? 아, 도넛 먹고 있어요? 아, 저도 오늘 도넛 먹었어요. 아, 알람이 안 울렸어요? 어, 그래도 지금 어떻게 왔어요? 아, 맞죠. 저는 푸지 마음속입니다. 무슨 도넛 먹었냐고요? 어, 그 랜디스 도넛, 버터 크롬 도넛 먹었어요. 어, 안녕. 아, 옥수수 소보로 빵. 어, 그거 맛있다던데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어, 라디오 재질이라 좋다고요? 어, 저도 좋아요. 네, 혼자 먹었냐고요? 아, 푸지가 없어서? 아,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V앱이에요? 아, 환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먹는 얘기? 오히려 좋아요? 와, 네 개 사왔다고요? 아, 저도 꼭 먹어봐야겠어요. 점에추요? 어, 지금 시간이 근데 9시인데?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아, 뭐가 있을까? 이 시간에 먹기 제일 좋은 건 뭔가 피자 아니에요? 꽈페요. 꽈페 저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어, 호랑이 치킨. 호랑이 치킨 맛있죠? 제 최애 중 하나. 네. 호랑이 치즈볼 필수예요. 그리고 그 뭐지? 치즈 감자 그 뭐지? 감자 치즈 스틱? 아무튼 그것도 꼭 먹어야 돼요. 알겠죠? 야매추요? 야식. 어, 야식 좋지 않아요. 지금 시키면 거의 10시 올 텐데. 어, 옥수수 피자요. 어, 옥수수 피자 맛있겠다. 갑자기 호랑이 무대요? 아, 저도 호랑이 좋아하는데, 어, 그때 제가 굉장히 둥글둥글 했답니다. 아, 배고파요? 어,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사실 오늘 잠깐 짬나서 짧게 키는 거라 아마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닭가슴살 먹는다고요? 닭가슴살, 어,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때 잘생겼다고요? 그때 굉장히 빵떡 같은데. 지금 틀어놓은 노래가 뭐냐면 아이유 선배님의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거든요. 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완전 꽂혀가지고 계속 무한반복하는 중이에요. 누가 빵떡이냐고요? 그때 사진 떴던 거 있잖아요. 그 얼굴 살짝 뾰루퉁한 느낌? 그 사진이 너무 둥글둥글해가지고 사실 저는 네. 그쵸, 노래는 역시 반복 재생이죠. 빵떡 먹고 싶다고요? 저는 사실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기다렸다고요? 아, 잘 찾아왔네요. 저도 빵이 더 좋아요. 맞아요. 벌써 이미 먹방이 끝나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 경단이요? 경단 맛있죠. 사실 떡을 막상 먹으면 좋아하는데 뭔가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인절미는 진짜 좋아요. 떡볶이 맞죠? 떡볶이. 근데 제가 또 쌀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밀떡파입니다. 떡볶이도 떡이에요. 맞죠? 손이 가는 새우깡이에요, 제가. 아, 맞아요. 은일이가 인절미 엄청 좋아해요. 저는 그냥 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 맞죠. 밀떡이 짱이죠. 쌀떡이요? 뭔가 쌀떡을 제가 잘 안 먹는 이유가 양념이 잘 안 배가지고. 네, 저는 살짝 양념 잘 배고 쫄아있는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학교에서 재미없다고요? 학교에서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너무 좀 그랬나? 맞죠? 밀떡이 짱이에요. 그쵸? 꾸덕한 떡볶이가 맛있죠. 디아모. 저랑 학교 다니고 싶다고요? 학교... 저도요. 혜지랑 학교 같이 다니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공부가 재미가 더 없으면 학교에선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죠. 분식점 떡볶이. 아, 저도요. 어릴 때 그 한 500원에 그 종이컵에 담아주는 떡볶이 아시죠?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떡꼬치. 와, 떡꼬치 오랜만에 먹고 싶네요. 저는 학교에서 그냥 굉장히 모범생이었답니다. 매점이요? 저희 학교엔 매점이 없었어요. 아, 매점이 있었어야 했는데. 곧 개강한다고요? 아, 개강 쉽지 않죠. 화이팅! 아,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도 포기할 수 없죠. 아, 매점이 위험해요? 매점이 왜 위험하죠?
안녕. 아, 자판기. 저희 학교는 자판기도 없었다는 사실. 너무 슬프네요. 아. 매점에서 먹고 싶은 거요? 저는 그 초코롤빵? 네, 그것도 되게 먹어보고 싶었고, 그 있잖아요, 매점 유명한 빵들, 그런 걸 못 먹어봐가지고 좀 슬퍼요. 아, 콜팝! 콜팝 맛있는데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야식, 오늘은 피자? 아, 맞아, 위대한 탄생 그 빵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 등교할 때요? 살짝 간식거리 초콜릿이나 젤리 이런 거 챙겨와가지고 애들이랑 나눠 먹었었어요. 아, 피자 중독이라고요? 피자가 맛있긴 하죠. 사실 저는 치킨파긴 한데 둘 다 좋아해요. 그때도 한가득 들고 다녔다냐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먹는 거에 막 엄청 진심까진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진짜로 간식 느낌으로만 가지고 다녔었어요. 아, 말차 브라우니. 네,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에? 어쩌다 진심이 됐냐고요? 살짝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제가 좀 되게 미련하게 좀, 네, 많이 미련하게 처음에 식단을 했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밀가루를 입에도 안 대고 진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이런 것만 먹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근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벌크업을 하는데 밀가루는 다 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네, 그때부터 좀 먹는 거에 진심이 됐답니다. 네, 그때는 좀 많이 독하게 했었어요. 근데 또 만약에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걸 찍을 일이 온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치팅데이는 조금씩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벌크업 사실 한 번 정도 더 하고 싶긴 한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봉주 디아모 굶진 않아요, 절대. 저는 많이 먹으면서 건강한 걸 먹는 식단을 했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랑은 좀 다르죠. 네, 벌컥벌컥만 하라고요? 알겠어요. 더 이상은 never. 아, 알겠어요. 네, 한 번 더 하고 빼고 싶긴 한데 안 되면, 네, 솔직히 하지 말라고 안 할게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살짝. 아, 이렇게까지. 네. 네, 오늘 날씨 엄청
좋았어요. 뭔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덥지만 그래도 좀 덜 더운 날씨였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진짜 나중에. 네. 비 왔다고요? 비가 왔어요? 오늘 날씨 엄청 트지요? 아, 그런가요? 오늘 뭐 했냐고요? 비밀, 비밀이요. 나중은 없어요? 오, 왜 없어요? 아, 오늘 피곤해요. 아, 이제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화이팅이요, 화이팅. 그쵸, 오늘 덥긴 했어요. 물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래도 덥더라고요. 비밀이 많다고요? 왜 많냐면 비밀이에요. 보고 싶다고요? 저도 보고 싶어요. 서운하다고요? 아, 회사에서 너무 바빴어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서운 TV? 나토 먹어본 적 있나요? 나토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왜 슬퍼요? 저도 사랑해요. 스포 해달라고요? 안 돼요. 저는 하비치입니다. My name is 하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킹 받으셨나요? 비밀이 많다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도 꼭 안아주고 싶어요. 저도 진짜 막 다음 때까지, 아니 진짜 컴픽하기 전까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오늘은 안 된다는 사실. 비밀이 많은 애기라고요? 저 애기 아닌데 이렇게 큰 애기 봤어요? 맞아요. 후지도 쉬어야죠. 이성당이요?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맛있었던 빵만 골라가지고 사려고요. 내일은 뭐 하냐고요? 내일은 뭐 할까요? 열일 할 수 있다고요? 저도 푸시를 위해서라면 열일 할 수 있어요. 큰 애기 맞다고요? 큰 애기 아닌데. 성심당. 저도 성심당도 가보고 싶어요. 80살이요? 80살?
80살, 80살 아기가 있네요. 어? 아, 메론빵. 저 메론빵 짱 좋아해요. 아, 네. 그러면은 푸지한테만 네, 얘기할게요. 어, 제가 좋아하는 빵도 푸지 빵이요. 어. 티소? 아, 튀김 소보로. 맞아요. 튀김 소보로. 저 소보로 빵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초코 우유요? 초코 우유 말고 저는 딸기 우유요. 아니, 녹차 우유요. 아니요, 아니요. 소금빵, 소금빵은 제 스타일이 살짝 아니더라고요. 뭔가 소금빵 유행이라고 해서 먹어봤으나 딱 첫 입은 맛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음료를 부르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살짝 뭐지? 나트륨, 네.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을 잘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아, 담백한 맛이 아니더라고요, 제 기준. 옛날엔 짠 거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면 스팸이 제 최애였거든요. 지금은 스팸도 이제 잘 못 먹겠어요. 아, 바게트. 바게트 빵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살짝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네, 뭔가 바게트 네, 제가 사서 먹진 않아요. 살짝 제가 퍽퍽한 빵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케이크도 살짝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떡만둣국. 아, 그러게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좀 더 짠 걸 잘 못 먹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번 활동 때부터 살짝 저염 닭가슴살을 많이 먹다 보니까 더 그래진 것 같아요. 식빵이요. 저 식빵은 진짜 좋아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빵이 도쿄마블이라고. 아, 진짜. 아, 교토마블인가? 네, 교토마블. 아, 교토마블이에요, 교토마블. 거기 식빵이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는 게 아니라 멋있어요. 고마워요. 듣기만 해도 퍽퍽하다고요? 일본어 ですか? 아, 君のことが 好きです. 식빵 좋아해서 뭔지 안다고요? 네, 저도 식빵 되게 좋아요. 살짝 촉촉한 식빵. 아, 먹는 얘기할 때 제일 신난다고요? 그거 저희 애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이스키. 열심히 공부해요. 화이팅. 잘 자요. 굿나잇. 아, 늦어도 괜찮아요. 아, 목소리 톤이 바뀐다고요?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린다고요? 살짝 좀 부끄럽네요. 고백하고 있냐고요? 저는
항상 매 순간 푸지를 위해 고백하고 있답니다. 푸지를 향해. 아, 나중에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실 뭐 네. 오늘의 TMI요. TMI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녹차 관련된 음식을 굉장히 질리도록 먹었다 해야 되나? 네, 엄청 먹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 계속 똑같은 노래를 들고 있었구나. 아, 이 노래. 이 노래도 살짝 오늘 처음 들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녹차 중독이라고요? 중독까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 푸지 중독이니까요. 햄찌에서 만나자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엄청 먹었어요. 나중에 올려줄게요. 한꺼번에. 아, 저도 푸지 중독이에요. 아, 밥 먹다 졸았어요? 너무 일찍 준 거 아니에요? 햄삐. 아, 햄삐인가요? I love you too. I love you. 아,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몇 시까지 안 하고요? 몇 시까지 할까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게임하다가 지각했어요. 조금 서운한데요. 그쵸? 원래 낮에 살짝 졸리지 않나요? 밥 먹고 나면? 하루 종일 하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 오늘 진짜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온 거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새벽 1시까지요? 안 돼요. I love you too.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푸지 맘이 제 맘이죠. 가지 말라고요? 저도 아직 가기 싫은데. 앙, 가야 돼요. 방금 왔는데 얼마 안 남았다니. 지각했어요. 새벽 1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어머. 아, 투손실 왔어요? 저도 지금 푸손실 너무 심해서 왔어요. 아, 네, 오늘 보이스 올리라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가면 또 언제 올 거냐고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갈각 잡는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I love you. 보온도 좋아요. 사실 저도 보온도 좋아요.
네, 비밀이에요. 각독이 한강에 버렸다고요? 제가 한강 가서 주워왔어요. 니하오. 노래요? 아, 여기서 지금 제가 있는 장소가 노래 부르기 조금 네 쉽지 않아서 다음에 와서 불러드릴게요. 빠르다고요? 아, 다음에는 먹는 얘기 안 하는 브이앱이요?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다음번에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거 누구 노래냐고요? 제가 프롬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쓰담 쓰담. 아, 진짜 얼른 보고 싶어요. 뭐 아이니 텐션 너무 떨어질 것 같다고요? 그때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아니요, 텐션 안 떨어지게 한번 잘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갈게요. 저도 부손실 와서 큰일 났어요. 지금 계속 생각나서 일상생활 불가해요. 책임져요. 그러면 또 금방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 수고했고 사랑해요.